처음 영상이 올라간 날짜 9월 4일 약 두 달 만에 돌아온 풀제롭진의 퀵파티 설명 영상입니다. 한고에서도 스커디가 나온 지 세 달이 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는 스커디와 딜러는 있지만 풀젤이 없어서 퀵파티를 사용하는데 난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젤이 없어도 퀵파티를 하고 싶어 아킬레우스 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퀵을 대표하는 대군 라이더로 마리가 스킬퀘로 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퀵 대군 라이더 하면 대부분 아킬레우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렇게 퀵 대군 라이더를 대표하는 만큼 당연히 시스템도 가능한 서번트인데요. 과연 풀젤이 없어도 아킬레우스가 시스템이 돌아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킬레우스의 스킬을 살펴보자면 1스킬에는 3턴짜리 퀵뻥과 크뻥이 있고 2스킬에는 2회 5턴짜리 무적과 3턴짜리 방뻥, 3스킬에는 MP30 차지와 1턴짜리 MP 수급요법과 타겟 집중이 있는데요. 시스템에 관련 있는 건 1스킬과 3스킬 뿐이라서 2스킬은 굳이 수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3스킬의 MP 수급요법이 1턴밖에 되질 않는다는 점과 보구에 있는 퀵뻥도 1턴짜리여서 보구를 연사할수록 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겠네요. 아무튼 아킬레우스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상성이 들어가는 던전은 MP 수급이 가장 좋은 캐스터와 가장 나쁜 버서커, 이렇게 둘로 극과 극인데요. 주회 방법은 먼저 MP50 차지 예정을 끼워준 뒤 공명 같은 50 차지가 가능한 서포터로 아킬에게 버프를 주고 오더체인지로 후열에 있는 스카디와 바꾼 후 보통의 퀵파티 주회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주회전 먼저 밝혀둘게, 아킬레우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MP 수급이 좋은 서번트가 아닌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때 아킬레우스의 MP 수급률은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킬레우스의 3스킬이 남았죠. 다음 턴에 아킬레우스의 3스킬을 켜고 보그를 쓰면 오버킬 때문이라고 해도 MP 50%를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장이 퀵뻥 10%가 달려있는데 말이죠. 퀵 시스템은 딜러가 보그만으로 MP를 50% 이상 채우고 스카디의 50차지로 보그를 연사하는 건데 MP 수급이 가장 좋은 캐스터 던전에서 3스킬을 켜고도 50%를 못 채워 이 방법으로는 보그 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 아킬레우스가 없던 시절 아킬은 시스템 돌리기 좋다고 추천드린 제 자신을 반성해야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파르바티, 암구랑 같은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서번트가 아니라 버슬롯 같은 안정성이 낮은 서번트였고 아킬도 마찬가지로 풀젤의 2004년에 파편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시스템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풀젤이 없는 사람은 아킬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 저번 버슬롯 영상처럼 젤릿이나 허수 풀두를 끼고 내부에 버프를 주고 오챈을 하면 아킬도 손쉽게 돌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돌아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공명을 같은 50차지 서번트에 좀 더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케밥으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첫 턴에서 공명이 버프를 줬던 걸 그냥 케밥으로 바꿔서 케밥에 1, 2스킬을 주면 되는 거죠. 케밥의 2스킬에는 3턴간 MP 수급률업 30%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부족할 때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고우는 지금 케밥은커녕 아직 내부도 스킬퀴를 받지 못해서 버슬롯 영상도 지금 영상도 한고 유저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는 영상일 겁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도 캐스터 던전에서만 가능하고 버서커 던전을 돌 때에는 정말 어림도 없는 수급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버서커 던전도 돌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번 영상과 달리 지금 한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방법은 MP50 차지 예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풀돌 허수나 젤릿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 주의 방법은 기존과는 다르게 전열에 스카디 2명으로 시작을 해 1턴째에서 스카디의 버프와 아킬레우스의 1스킬과 3스킬을 전부 사용해서 MP를 채워 보그를 쓰고 2턴째에서 스카디 한 명이 아킬레우스에게 차지를 주고 후열 공명과 오더체인지를 해 부족한 만큼 MP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그를 쓰면 3턴째에서는 MP가 20% 정도 리차지가 되어 남은 스킬을 전부 사용하면 100%를 채울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그를 써서 던전을 깨시면 되겠습니다. 아킬레우스도 버슬롯과 마찬가지로 보뻥이 없기 때문에 2004년에 파편을 사용하던 주의 방법과는 딜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래서 퀵파티를 할 때에는 풀젤이 필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스카디의 버프는 퀵 커맨드 위력업과 방어력 다운을 들고 있어서 칼데의 전투복의 공격력업과 공명, 내부, 케밥, 라이네스가 공격력업 버프를 줘도 스카디의 방깍스의 하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프가 한 개밖에 없어도 고변산인 호무라발의 보급 위력업이 딜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풀딜이 없지만 퀵파티를 쓰는 사람들이 딜까지 챙기고 싶으면 보급 위력을 올려주는 50차지 서포터 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킬레우스의 주회를 살펴봤는데요. 아킬레우스도 수급률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풀젤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오더체인지가 필수가 되겠네요. 아이 귀찮아. 한고 유저분이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1고 유저분이시면 그냥 아챗바 터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